다들 편안해지앙 제조원 요소다. 소삼특별법에 도른 보상금 지급광 별개로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더딘 것 담대념사. 법조계광 소삼유족회 등에 도른한 직권재심으로 수형인 소백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으신 뒤 그로 후제 국가를 상대로 형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냄사. 또시 소송을 통하여 실제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아낸 소례도 드물어 희생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담땐 지적하염사. 전문가들은 법원의 보상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보상금 산정의 핵심인 구금 일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람사. 제주시 오등봉 공원의 민간 특례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 속에 중부공원 사업도 건축 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던 햄스타.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요자기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건축 계획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노리한 마신 게 위원회는 자연재해에 순응하는 공간광 일조 시간을 검토하고 보행자의 안전광 편의를 위한 동선도 추가로 계획 허련 요구하였다. 중부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지하소층에 지상 15층 규모로 공동주택 782세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셈이다. 요지금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며 호황을 누려난 제주 렌터카 업계가 또시 애려움을 겪었던 셈이다. 85%를 웃돌았던 예약률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제 75% 중반으로 내려갔지나멍 예약 문의도 떨어져 가난 업체들이 이용료를 놓치멍 손님 잡기에 나삼진 고람스다. 경험한 얼마 전이 고장은 8만 원대라 난모 승용차의 이용료가 요지금은 만 원대 고장 떨어졌전 햄스다. 경험한 렌터카를 매각하는 업체들도 생기멍 거리두기 해제 후제 관광업계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 담스다.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교통 분야를 전담할 제주교통공사 설립이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치루커 내용을 도문 제4차 대중교통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트램 도입은 제주 도심 구간뿐 아니라 서귀포 등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 닮은 게 마심. 경원한 기존 공영버스광 트램 등 다양한 교통신 사업을 기획 추진할 가칭 제주교통공사 설립도 준비하였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관광지 할인 혜택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해난 청년정책의 핵심 시설인 제주 더큰네일센터가 출범 소년만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더큰네일센터 민간위탁 사무동의안이 요자기 도의회를 통과하여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위탁 사무 업무는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교육 양성원 후제, 취업광 연계하는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들이오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 등 공기관 대행보다는 민관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돌랑 추진되엄신 뒤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담스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7일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서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선 90여소 바띠 일반 시험장하고 두 바띠 별도의 시험장에서 진행이 되는 뒤두 바띠 빙환 시험장도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도내 수험생은 재학생은 5,092명이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고장 더함인 몬허영 6,756명이란 고람스다. 도내 고등학교는 원활한 수능을 치를 수 있게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는 몬딱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햄스다. 날선홍해지만 이젠 탈 때가 돼서. 맞아. 뭐 한다고요? 날선홍해지만 탈 때가 돼서. 타다는 난로라는 뜻 아닌가요? 타다는 따뜻한 것이란 뜻 아닌가요? 제주어 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을 잡아떼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난로라든가 아니면 따뜻하다 하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타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따다에 해당합니다. 타다라고 하는 것은 붙어있는 것을 잡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새 귤 탈에 댕기면서 요새 귤 따러 다니고 있어 라든가 호박 탈에 눌 위도 올라가라 쨍고라 호박 따러 가리 위에도 올라갔었다라고 해 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귤 탈에 가볼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우리 감귤 탈에 가볼까 하는 말은 너무나 타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귤라면 귤이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귤 따다를 제주 사람들을 귤 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람쥐를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제주 사람들은 다람쥐를 도라미라고 표현합니다. 가끔가다가 도람쥐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도라미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품 규격 이외에 감귤 수확강 유통을 단속하자 논한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냅니다. 이번 교차 단속은 도내 소백 10바띠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허용 출하 신고관 규격의 유통, 도회 반출 등의 행위를 중점 확인하게 거랍니다. 경호곡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당 선과장과 항만은 물론이고 도회 소비지 도매시장고장 지역을 확대허용 단속을 강화하게 거랍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허용은 처분 맹령과 과료부과 곧든 조치도 취할 거랜 거랍니다. 한라산 둘레찔이 국내 7번 차로 나라고찔로 지정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요호르기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요랑 이치로 결정하였마신 게 한라산 둘레찔은 산림생태적 가치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내 나라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산대 넘엉 산림청이 지정하였습니다. 한라산 둘레찔은 해발 600m에서 800m 소시 구규림 일대를 둘러싼 지린대양 과거에는 일제 병참로로 후제에는 초기 등의 임산물 운반로로 이용되어 놨다. 삼촌들, 요즘 가을 단풍 막 겁지양. 날씨가 선선해져 가족들이랑 나들이 가거나 오름에 올라가기 딱 좋은 날씨우다게. 겐디, 비가 안 한 공은 아니에. 명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몬딱 잿더미가 될 수 있으나 잘 살피소양. 산불 원인 중 1위가 산에 가는 입산자들이 내는 신라우다. 얘난 아니고라랜 마랑에 등산 갈따랑 나이타도 내불고 성냥도 내불고께 가정 올라가지 맙서양. 혹시 가정 가도 고방돌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양. 또 산에 갈 때 캠핑도 하지 않습니까? 벙에도 불 쓰면 절대 안 돼요예. 영 건조할 때는 예 조금 실수도 큰일 납니다게. 걔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정 산불 예방 허용에 곱닥한 단풍도 지키고 아까운 제주도도 계속 지켜나가게 말씀이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페난달러 십사에.